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로지텍 K380입니다. 엄청 유명해서 뭐 리뷰 자체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출시된 지도 한참 됐고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이고 그러면서 스테디셀러이기도 한 제품이죠. 제품에 관한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구매한 제품은 리퍼블리시드 제품이라고 해요. 제조사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미 한번 반품된 거를 다시 구매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1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정가가 4-5만원이었던 거 생각하면은 매우 싼 가격에 샀다고 할 수 있습니다. K380의 베스트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멀티페어링 부분인데 이거를 눌러주기만 하면 바로 멀티페어링이 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배터리는 여기 들어가요. 포장 자체는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키감을 가지고 있고요. 옆에서 보게 되면은 약간의 경사가 느껴지는 그런 키보드 구조입니다. 얇은데 경사가 살짝 있다 보니까 누를 때 불편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각 네 군데에 있는 고무 마킹이 제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들면은 배터리가 같이 안 오네. 배터리 넣어줘야 되고요. 두 개 들어갑니다. 사용 기간은 불편할 정도로 작지는 않고 한번 사용하면 꽤 오래가는 편이고요. 무게가 살짝 문제가 되는데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무게 거의 한 500g 정도 해요. 스마트 폴리오 케이스랑 비슷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긴 게 저는 가벼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크기는 가벼운 사이즈의 키보드들과 같은 크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니데스의 무슨 자세한 설명은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이 기계식 키보드를 구매해서 예전에 리뷰를 올린 적이 있는데 얘랑 무게는 대략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가장 최근에 리뷰했었던 LG의 롤리 키보드 120g이죠. 얘랑 비교를 하면은 K380 턱없이 무거운 편에 속하는 게 사실입니다. 무게는 전부 자막으로 달아드릴 테니까 상세하게 보실 분들은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리뷰를 왜 K380을 하게 됐냐? 이게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 휴대용으로 어딘가에 장시간 앉아서 이동을 할 때 가장 타입하기 좋은 키보드여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펜타그래프 형식으로 되어 있는 키보드여서 눌렀을 때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도서관에서 키보드를 쳐도 이거보다 조용한 키보드는 거의 없는 수준. 맥북 키보드는 탁탁 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런 느낌? 근데 얘는 반발력이 좋다 그래야 되나? 튀어 오르는 힘이 좋아가지고 키보드를 누를 때 별로 그렇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기계식 키보드 같은 경우에 나는 특유의 소음 있잖아요. 이거는 도서관 같은 데 공부할 때 쓰면서 사기는 힘든데 얘는 그런 게 없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키배열이 장점이 되는데 제가 이 키보드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디자인도 완벽하고 가볍고 키감도 매우 훌륭해요. 진짜 청축 키보드. 가볍고 얇은데 청축까지 갖고 있고 충전도 배터리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USB 타입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얘도 멀티페어링 하나, 두 개, 세 개 다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물결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있어요. 물결 표시가 여기 있고 백스페이스 키가 작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백스페이스 키가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근데 이 아니데스 키보드에는 백스페이스가 여기 있어서 제 무의식 중에 손가락이 자꾸 여기를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지워야 될 때 이걸 누르고 두 번 더 눌러서 다시 지우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적응하면 쓸만하겠죠. 근데 적응이 되기 전까지 어렵다는 거. 쉬프트 키도 여기 요만하게 하나 돼 있어가지고 키배열을 정말 잘 생각하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키배열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얘도 딜리트 키가 백스페이스 키랑 같이 있습니다. 롤리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백스페이스에 문제가 없는데 사람의 심리상 대부분 백스페이스가 끝에 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딜리트를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그러면 괜찮지만 장시간 뭔가를 계속 쳐야 되는데 이거 자꾸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다른 키를 눌러서 키보드를 쳐다보게 되면 작업 효율에 손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보드 배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로지텍 K380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열이 완벽하기 때문이죠. 일반 키보드랑 비교를 했을 때 거의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F1부터 F12까지 다 들어있는 키보드이면서 여기가 10키리스고 여기서 더 줄이면 67키로 줄어드는데 그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키 버튼의 배열도 간격이 괜찮은 편이어서 뭐 다른 거를 누를 가능성 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사용하기에 편하다 그 말을 드리고 싶고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고 스타트 키, 컨트롤 FN 이렇게 다 배열이 되어 있어서 적응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맥북, 윈도우 둘 다 지원한다는 걸 당연하게 설명하듯이 되어 있고요. 그나마 좀 단점이라고 하면 무게인데 가방에 들고 다닐 때 하나만 사용한다면 그렇게 무거운 무게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500g보다는 그래도 가볍고, 스마트 폴리오나 매직 키보드, 이번에 아이패드 새로 나온 거 있죠, 그거보다는 가볍고 멀티 페어링을 지원해서 아이패드, 핸드폰, 그냥 맥북까지 이렇게 다 들고 다닐 때 이거 하나 펴놓고 세 개를 띄워놓은 다음에 다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멀티 페어링이 그런 게 장점인데, 솔직히 멀티 페어링이라 해도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이패드를 쓰다가 아이폰을 쓰다가 맥북을 쓰다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가지고 가도 그럴 일도 없고, 애초에 잠깐 어딘가에 나갈 땐 세 개를 다 들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책상이 넓어서 그걸 켜놓고 키보드를 쓸 만큼 되는 상황도 없고요. 멀티 페어링은 장점이지 그것 때문에 이걸 산다 라는 느낌은 아닌 거죠. 그리고 펑션 기능도 꽤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펑션 기능은 지원하는 키보드가 있고 아닌 키보드가 있는데, K380은 좀 더 어딘가에 앉아서 사용할 때 사용하기 좋게 만들었다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타건감이 좋게 설계를 했고, 멀티 페어링 기능에 펑션 기능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키보드 하나가 있으면 집 밖에서 제가 사용하는 메인 키보드가 없더라도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레벨의 키보드였습니다. 사실 키보드가 아무리 기능이 좋고 많아봤자 누르는 타건감이 좋지 않고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면 결국 안 쓰게 되거든요. 마치 이 제품처럼. 그래서 K380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팔리는 데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격도 2만원대에 제가 구매를 했지만 정가 5만원대에도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마감부터 후처리 완벽하고요. 컬러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원하시는 거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은색으로 구매하고 싶었는데 리퍼블리쉬 제품은 그레이 색상밖에 없어서 저는 그레이로 구매를 했고요. 2만원에 얘를 구매했고, 롤리키보드 중고로 2만원에 구매했고, 이거 기계식 키보드 적축 무서움 적축이거든요. 얘 10만원이고 12만원 정도 하고, 이 청축은 한 6만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킥스타터에서 처음에 할 때 구매를 했고, 지금은 어디서 파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좀 있었는데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이 모델보다는 사신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긴 거, 적어도 백스페이스가 크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 그걸 사실 수 있으면 저는 그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얘도 시프트랑 백스페이스만 제대로 크기가 되어 있었으면 지금도 쓸 것 같아요. 전 아마 그랬으면 로지텍 K380보다 이거 쓰라고 리뷰를 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백스페이스 시프트가 너무 치명적으로 에러여서 진짜 디자인으로는 되게 좋거든요. 불 켜지면 되게 멋있어요. 아, 이게 컬러풀로 바꿀 수 있는데 전 리뷰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되게 완벽한 키보드라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 그것만 좀 아쉽고요. 그 단점을 모두 커버한 제품 로지텍 K380이었습니다. 타건감을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입니다.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는 이런 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발력의 차이가 확실히 나는데요. 얘는 얇아요. 펜타그래프 타입의 키보드이기 때문에 얇은데 눌렀을 때 튀어나오는 힘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타입을 해도 무리가 가지 않고요. 집에서 사용하기도 좋은 키보드여서 메인 키보드가 없다면 그냥 처음부터 이 키보드 하나만 사셔도 저는 되게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단점은 이제 배터리를 갈아줘야 되니까 저는 그것만 조금 단점이라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유선 케이블을 꽂아 쓸 수 있었으면 가정집에서 사용하기 가장 좋은 키보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키보드 치고 보급형 키보드라고 하긴 조금 비싼 편이죠.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는 그 얇은 두께에 모든 걸 집어넣어야 돼가지고 잃어버린 게 꽤 많은데요. 일단 누를 때 평평합니다. 플랫이에요. 그래서 장시간 타입을 했을 때 손이 좀 아픕니다. 이게 약간은 올라가거나 받침대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 평평한 바닥에 키보드를 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맨바닥에 이렇게 계속 쳐야 되거든요. 땅이 눌리는 느낌이 손에 계속 와가지고 장시간 타입을 하면, 한 1시간 정도 이상을 말해요, 장시간 타입을 하면 손이 아픕니다. 그래서 자꾸 막 손이 이렇게 하게 되고 주물러주게 되고 만지게 되고 그러고요. ESC키가 없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을 해요. 어떤 키보드에 ESC키가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키보드랑 이 키보드랑 같은 크기예요. 얘도 ESC가 있는데 여긴 ESC 대신 물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사용하면 ESC를 쓸 수 있다는데 뭘 누르고 눌러서 ESC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불편했고요. 타건감이 안 좋았고요. 그리고 재질도 마음에 안 들고요.
가격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번에 매직 키보드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꽤 시끌시끌했죠. 가격도 가격이고 성능도 성능이고, 확실히 스마트폴리오와 매직 키보드는 돈만 정말 충분히 있다면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작업을 할 때, 정말 초스피드로 작업을 해야 될 때, 키보드에 막 연결하고 그런 거 신경 쓸 시간도 없을 때, 아니면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을 때 하시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편리하기는 정말 편리해요. 아이패드를 쓸 때 그냥 열어서 바로 그냥 키보드로 치면 되는데, 얘는 일단 여기 옆에서 전원을 켜줘야 되죠. 전원을 켜고 눈을 누르고 하는 그 두 번 과정, 그 두 번의 과정이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40만원을 투자하시면요, 38만원의 차이가 나고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면 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드려야겠네요. 저에게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구매가 되었었습니다. 얘가 정말 계륵 같은 존재예요. 정말 좋긴 좋아요. 20만원의 값은 안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 바로 키보드를 쓸 수 있었다는 건 좋아요. 근데 맥북이 아니고 아이패드다 보니까 아이패드로 키보드를 칠 일이 별로 많지 않은데, 막상 칠 때는 또 이 키보드가 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막 옆에 키보드가 계속 쌓이는 거야. 집에서 제가 키보드를 어떻게 쓰냐면 아이패드 타입C 케이블 있잖아요. 이미 맥북이 있기 때문에 타입C를 USB-A로 바꿔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집에서 사용하는 키보드를 아이패드에 꽂아서 바로 사용합니다. 여기다 꽂아서 이렇게 써요.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뭐가 있는 것보다 아예 이것까지 떼버리고 그냥 케이스 상태에 이렇게 키보드 올려놓고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이런 리뷰를 하게 된 겁니다. 궁극적으로 케이스에 관한 종류는 이 정도면 거의 다 했다고 보고요. 다른 키보드들도 다 밥값은 하겠지만 확실히 하나 보셔야 될 거는 배열. 키보드의 배열을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ESC키, 백스페이스키, 그 다음에 오른쪽 쉬프트키. 이게 사람마다 자기가 어떻게 키보드를 사용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이 녀석이 이런 쉬프트를 갖고 있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저도 오른쪽 쉬프트키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주의 깊게 자기가 어떻게 키보드를 쓰는지, 이따 쓸 때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오른쪽을 아예 안 쓰시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겠죠. 백스페이스만 제 위치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로지텍 K380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100g 정도만 가벼웠으면 좋고, 그 정도? 그 다음에 커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뭐 알아서 이렇게 롤리 키보드처럼 말아주면은 진짜 좋을 텐데 그거는 안 되는 게 아쉽거든요. 얘 120g이라 너무 가벼워서 안 쓰더라도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닐 때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뭐 다른 키보드들은 안 쓸 때는 들고 가기 좀 그렇죠. 롤리 키보드 영상을 찍으면서 말했지만 가방에 그냥 넣으면은 살짝 좀 신경 쓰여요. 아무래도 이게 눌리잖아요.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줄 수 있으면은 차기작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그마한 소비자로서의 바람이고요. 마냥 애플 제품을 비난하려고 영상을 찍은 건 아니고 제가 추천하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한 영상, 왜 이런 키보드를 추천하는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 오랫동안 키를 쓰신다면,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신다면 이런 제품들 얘네 둘 추천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롤리 키보드도 평평하게 사용되는 키보드는 건 마찬가지여서 장시간, 1시간 이상을 치다 보면은 손목이 아픈 거는 스마트폴리오 키보드랑 비슷해요. 그래서 얘는 휴대하고 다니면서 간단하게 치기는 좋은데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정말 좋고, 작가다, 논문을 쓴다, 진짜 길게 타입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 부담스럽지 않게 손목을 보호해주고 싶다면 정말 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K380, K380, 로지텍 하는지 구매하고 나시면 후회하지 않을 제품입니다. 다른 키보드들은 다 아쉬움이 있어요. 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얘는 그나마 단점이 가장 적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다시 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이쯤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